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튼 이유는요.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꾸준히 이제 방송을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게시판에 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패치가 될 게 아마 이거죠. 저 장비 쪽에 소켓을 뜰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성 장비에 여기에다가 소켓을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아마 고수분들이 진짜 뭐랄까 더 할 게 없으니까 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아이템을 모으고 시장 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겠죠. 어쨌든 제작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고수분들은 금방 이제 구입을 해버려서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거래는 아마 일부분으로 될 것 같고요. 보석 같은 경우는 직접 아마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일단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장비창이 300이잖아요.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템이 예전에는 단품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상자가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뭐 4에서 7 용 장신구 상자니 이런 게 잔뜩 생겨가지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좋기도 하죠. 뽑기하는 재미도 있긴 한데요. 글쎄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인벤토리가 꽉 차기 때문에 좀 아마 400개로 늘어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또 이 100 다이아씩 계속 나가겠죠. 자, 요거를 요 빨간색을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붉은색이 뭐 0에서 8까지도 나오고 0에서 10짜리 무기가 나온다는데요. 요즘 시세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는데 4짜리, 5짜리, 7짜리, 5짜리, 9짜리 9짜리, 8짜리가 나왔네요. 7짜리 이것도 거인의 부츠 7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볼까요? 와, 250 다이아나 하네요. 우와. 249에 팔아야지. 249.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이 8짜리는 얼마지? 8짜리는 114에 팔면 되겠네요. 어디 갔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저 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좋네요. 188이네요. 그러면은 187. 이 사람 너무 10다이아나 싸게 했네. 187에 팔아야지. 187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팔리겠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3개가 나와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모아둔 카드들이 좀 있어요. 자잘한 거는 다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킹덤에서 카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이렇게 지금 뭐 제가 신화 등급이 변신도 두 개 있고 펫도 두 개 있고 이제 하나씩 남았어요. 그것만 다 하게 되면 이제 펫 변신도 신화로 모두 다 완성할 수 있는데요. 신화를 완성한다고 끝이 아니죠. 신화도 또 거기서 또 신화를 또 분해해서 강화도 해야 되고 또 도감에서 보면은 신화가 아니라 그 밑에 용 등급인가요? 전설 등급인가요? 전설 등급 애들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이 어비스 강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얘를 강화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이제 고수분들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강화된 애들이 별, 한란, 아슈루스 이렇게 강화를 하면 공격 속도 2가 오른다. 아마 고수분들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컬렉션에서 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죠. 저는 계속 이거 카드 뽑아가지고 만들어야죠. 전설부터 신화까지 빨리 다 풀로 채우고 나면 저도 이제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근데 저거는 하는데 저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카드를 이렇게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 서버 이전을 통해 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이동을 또 시키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마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을 목표로 했던 게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합성을 위주로 하던 사람이었고 그걸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재미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거래소 시세가 막 추락을 하면서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화도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장비를 맞추게 됐습니다. 안 그랬었으면은 만약에 거래소만 계속 했을 거예요. 예, 카드를 계속 뽑고 있는데 뭐 딱히 좋은 건 나오진 않네요. 뭐 업 이런 거 누르면은 뭐 나오나? 빨간 거 하나 나오네? 예, 하나도 안 나오고 파란색만 나오고. 그동안 카드를 안 쓰고 좀 모아뒀었어요. 제가 일반 유저였었으면 바로바로 나올 때마다 썼을 텐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 한 번에 좀 많이 좀 모아뒀다가 깔려고 이렇게 놔둬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까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영상 편집하면서 조금 더 아마 빨리 돌리던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모았네요. 생각보다. 네, 전설을 어저께인가요? 그 전설을 뽑고 나서 났는데도 아직도 카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다른 타 서버에 있는 그 계정들이 바로 한 달씩 한 달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두 달 반에서 한 세 달 정도 모았다가 넘어오기 때문에 아이템들도 좀 많이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깔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한 달 한 달 간격으로 좀 옮길 생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서버에 캐릭터들을 막 묵혔다가 보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계속 까고 앉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계속 열고 한번 멋지게 또 합성을 해서, 물론 뭐 신화까지 도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펫하고 변신 정도는 아마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근데 나와도 문제인 게 현재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얼마 없어가지고 겹친 애들이 나오면은 또 그것도 또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변신 확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확정. 예, 저 나름대로 열심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뜸들이냐 뭐 이러시는데 뜸들일 제가 뭐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뜸들일 일이 어딨겠습니까? 말은 말대로 막 열심히 하면서 지금 뭐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차라리 아프리카나 이런 유튜브 방송이었었으면 천천히 이제 시청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이제 빠르게 요걸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합성도 하고 편집도 하다 보니까 예,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요렇게 예, 쉴 새 없이 지금 예, 돌리고 있습니다. 어우, 카드 정말 많네요. 저 카드가 얼마 안 될 줄 알았더니 와. 예. 아, 마우스 딸깍깔깍 소리 나는 거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가 소리 안 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예, 합성 모드 열기 짠. 와. 빨간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실화냐? 와, 하나 나왔어. 실화냐? 와. 하나도 안 나온 건 너무하잖아요, 이거. 그래도 뭐 두 개씩 나오는 거 치면은 하나하나씩 나왔다라고 예쁘고. 와, 오늘도 카드 되게 많네요. 와, 소환. 또 소환하고. 또 소환하고. 와, 소환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와, 대박. 자, 확정. 어휴, 확정할 것, 일골 확정 없나? 아, 이제는 확정할 게 많다 보니까 일골 확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확정. 자, 드디어. 자, 영웅에서 전설로 가겠습니다. 카드 자동 등록. 자, 바로 갑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보라색 떠주겠죠? 하나만 뜨나? 설마? 아유, 하나만 떴네요. 자, 다시. 아, 뭐야, 또. 아이, 확정. 와, 확정하기 바쁘네요. 이거 단축키로, 어차피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단축키로 할 걸 그랬나 봅니다. 확정. 자, 합성. 카드 자동으로.
모두 열기. 아유, 마일리지 소환. 에이, 마일리지 소환은 최후의 보루인데요. 아, 마일리지 소환을 해버렸네요. 자, 소환. 그리고 합성. 어, 한 번 더 할 수 있네. 에이, 브레누스 확정. 자, 전설 도전 가겠습니다. 오, 세 장이네. 합성. 모두 열기. 오, 전설! 떴어! 오, 떴어요! 오, 오비스! 아, 잠깐만, 오비스는 내가 있던가? 닫기. 내가, 어이, 4,000 다이아나 들어가? 아이. 아, 얘 뽑아야 되는데? 헤르메스 뽑아야 되는데? 얘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클, 저희 길드 원분들이 축하해 주실 것 같은데, 아, 지금 아직 못 보셨나봐요. 네, 잠깐만. 아직 확정을 안 했구나. 아니, 근데 이거, 아, 4,000 다이아나 들어가네? 아,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지? 돌리면 또 오비스 나오나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어쨌든 신화가 나왔는데, 4,000 다이아몬 현금으로 얼마야? 뭐야? 4,000 다이아면 10만 원이에요? 지금 3,700 다이아 있는데? 아니, 저거 돌린데 10만 원이나 내라고요? 아, 그렇게는 못하지. 네, 그렇게는 못하고요. 자,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확정, 펫 들어가고요. 아이씨, 나한테 10만 원을 내라니. 좀 포진데. 잠깐만요. 아, 또 이거 버벅거린다. 아, 잠시만요. 또 서버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요즘 이게 서버가 연결 끊어진다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발사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펫부터 다시 또 해야겠네요. 펫 확정하고요. 확정, 확정, 확정. 펫도 합성할 게 많나? 펫은 별로 합성할 게 없나 봐요. 아까 변신 쪽에 카드가 많았었나 봅니다. 펫은 또 금방 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네, 펫도 금방 이렇게 합성을 하고요. 참, 그 다운되는 거 조금 개발자님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클레몬 분들도 이거 어쩌다가 게임이 자꾸 다운된다라고 하던데, 아마 이 게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시스템이 늘어날수록 이런 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운이 발생이 되죠. 자, 희귀도 섞어주고요. 하나도 안 나왔어. 실화냐? 세 개 나왔네. 아우, 이게 너무 안 나오면은 너무 좀 그래요. 이게 하나라도 나와줘야지. 자, 확정 하나 하고, 합성하고요. 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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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와, 확정할 것도 많다. 확정, 확정, 확정. 그리고 합성 들어가 있습니다. 영웅. 짠! 다 넣고 합성! 수량이 아까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 보라색 나와라. 보라색 하나라도 나와라. 빨강. 다 빨강이네요. 네, 다 빨강입니다. 아, 이거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전설 한번 가야 되는데. 확정, 또 확정, 또 확정, 또 합성. 자동 등록하고 하나만 나와줘. 하나만. 에이, 안 나온다. 안 나오네요. 에이, 그래도 이제 요거 돌려서 실패하면은 요거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모드 열기. 나왔다. 아크마. 마지막에 하나 나와주네. 와,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넣어야 겨우 하나 나옵니다. 자, 전설 합성 들어갑니다. 짠. 자, 너도 설마 너도 또 줄려나? 나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떴어. 와, 떴습니다. 와, 진짜 떴어. 와, 아이, 떴는데 바드네? 바드 있는데? 이게 아크노스가 나와야 되는데 바드가 나왔어요. 4,000 다이아? 또 10만 원이야? 저것도 10만 원, 이것도 10만 원이면 현금 20만 원인데? 아이, 돈 없는데 나? 아이, 떠서 좋긴 한데요. 이거 뭐 어떻게?
나 10만원씩 내야 되나? 아닌데 나 돈 없는데. 예, 아무튼 오늘 와 완전 대박인데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나페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한다고 그냥 단순히 제가 어떻게 플레이하고 오늘은 이렇게 보냈어요 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촬영했던 영상에서 시나 두 개를 그냥 뽑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도저히 조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A게임TV였고요. 구독, 좋아요 형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거의 하루에 한 분 구독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서요.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